Hello, Giants. My name is Jung Hoo Lee, grandson of the wind from Korea. Handsome? 야구적으로 뭐 배운 건 없고요. How do you feel about having Shohei Ohtani as your rival? 일단 traveled very far to be here. I'd like t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as we welcome the newest Giant, Jung Hoo Lee, into the Giants organization. I'd also like to recognize Jung Hoo Lee parents who in attendance today. His dad, Jung Bum Lee, and his mom, Jung Ming Chung. Sorry if I mispronounced the names. I apologize. So with that, again, just want to welcome Jung Hoo, his family, to the Giants organization, and again say we could not be more excited to be here today to introduce you all to our fans and organization. Jung Hoo. Hello, Giants. My name is Jung Hoo Lee, grandson of the wind from Korea. First, I would like to thank the Johnson family, Larry, Farhan, and Pete. Also, special thank you my lawyer, Scott Boras, and Boras Corporation. I'm honored to sell this. They with my mother and father. And thank you for helping to achieve my dream to play in MLB. I am here to win and will always give my best for teammates and fans. Let's go, Giants! Thank you. 감사합니다. Handsome? 너가 왜 자이언츠 선택했냐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 저도 어렸을 때부터 MLB를 시청하는 한 팬으로서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역사도 깊고 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런 레전드 선수들도 많은 팀이고 또 가장 최근에도 우승을 가장 많이 했던 팀이고 네, 역사적으로 정말 전통 있는 팀이어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팀이었는데 네 그런 팀에게서 또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또 저랑 제 또한 이제 이런 큰 역사 깊은 구단에서 뛰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His playing career. What can you tell us about your dad as a player and what did you learn from him? 야구적으로 뭐 배운 건 없고요. 아버지한테는 뭐 인성이라든지 네 그런 좋은 사람으로서 클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항상 선수가 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동구장에서 뛰었었는데 우선 천연잔디 구장에서 홈구장으로 뛰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이런 특색 있는 야구장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스플래시 히트가 가장 저도 저 또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100% 회복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를 위해서 많이 그 재활 기간 동안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내년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이 형은 한국에서 같은 팀메이트로 뛰었고 또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었던 그런 형이었고 또 형이 항상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큰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함께 이제 맞대결 많이 하겠지만 네 함께 뛰었던 그런 시절을 이제 뒤로 하고 형과 이렇게 맞대결 하게 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형도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형한테도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그래도 내년 이제 오프닝 데이 때부터 제가 보여드리면 그때 팬분들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공을 잘 맞추는 능력이었고 그 공을 잘 맞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제 풀스윙을 돌리면서 공을 잘 맞춰야 된다 생각을 했고 또 삼진은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제가 물러나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든 공을 컨택을 해서 그라운드 안으로 넣게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며 연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택이 조금 남들보다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현역 이제 선수 시절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셨는데 그냥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바람의 손자가 되었고 한국에서 뛰었을 때는 뭔가 바람의 손자라는 그런 말이 좀 조금 오글거리기도 했고 한데 이게 영어로 말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네. He is fast as his dad was, or is his dad faster? Who can say? 아빠는 정말 빠르십니다. 정말 빠르셨고 지금은 이기죠. 지금 이기는데 네, 같은 나이 때 뛰어보라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고 No need translation.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거의 집에서 잠 자고 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유명한 선수들 많지만 일단 윌리 메이스 선수도 있고 So many famous players, obviously Willie Mays. 네, 또 저는 너무 옛날 야구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일단 2010년, 2012년, 2014년에 우승했을 때 솔직히 그 우승을 이끈 중심에는 또 버스터 포지 선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하고 봤던 선수가 스즈키 이치로 선수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등번호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달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 또 오전에 운동을 잠깐 했었는데 어스틴 선수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고 또 제일 좋아하던 선수는 또 저는 어렸을 때 유격수였기 때문에 브랜든 크로포드 선수도 좋아했습니다. You know that the Giants' rival is the Los Angeles Dodgers. So, how do you feel about having Shohei Ohtani as your rival?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I'll try really hard. 열심히 하겠습니다.